감염 관리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순창 가족 여러분들의 손씻기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손씻기 릴레이를 한번 시작한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 적극 동참하셔서 이 행사가 더 환자분에 대한 사랑을 돌려드릴 행사로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 벌칙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라고 제가 해서 제가 오늘 이 손씻기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한 사람을 지목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24시간 내에 손 씻기를 하는 동영상을 찍어서 공개를 해야 됩니다. 만약 이 벌칙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죠?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아마 전 직원이 마음을 모아서 한번 참여하는 그런 행사로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양손을 마주해서 5회를 문지른답니다. 그리고 오른손을 왼손 등에 포개서 손목 부분까지 5회 문지른다. 자, 여러 번 이제 하는 행위지만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기 위해서 좀 사진을 좀 찍어보겠습니다. 그다음에 깍지를 끼고 손가락 사이를 다시 문지르고 양손가락을 마주잡고 5회 문지른다. 그다음에 엄지손가락을 돌려서 비벼주고 문지른다. 그다음에 손톱을 바닥에 대고 5번, 6번 하셔도 좋습니다. 7번 하셔도 좋고 이 손 씻기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. 손만 잘 씻어도 많은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. 특히 의료인의 손 씻기, 뭐 두 말 해도 필요 없는 얘기죠. 그래서 손 씻기라는 것은 환자 사랑의 시작입니다. 제가 지명하겠습니다. 우리 외과팀도 많이 있지만 환자를 특히나 많이 접하는 대면 부서인 영상의학팀의 이세훈 팀장을 지목하겠습니다. 근데 이세훈 팀장 또 이번에도 엉뚱한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. 꼭 지켜서 24시간 내에 손 씻기 동영상을 잘 촬영해서 다음 분한테 릴레이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